같은 대로 그대로 그냥 다. 오! 아, 여기 떨어뜨리려고. 몸쓰지 말라고, 몸쓰지! 야, 이게 그러니까 쇼게임에서는 확실히 이게 공백이 느껴지네요. 근데 전제 너무 가까이 해놓으면 내가 저게 더 싫은데 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30m가 더 힘들어. 백스윙 낮게 가서 당. 그렇지! 오, 너무 부드러워요. 맞아요. 그럼. 예! 그 오빠. 어? 그게 내가 아까 어프로치도 그렇고 샷도 그렇고 비질하듯이 하라는 게 오빠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힘 주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그게 뒷땅치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 임팩에서 나갈 때만 이렇게 해서 나갈 때만 비질하듯이 이렇게 가라고. 아, 임팩에만. 임팩에만 똑같이. 그렇지. 그렇게 힘 주라고 샷할 때도. 야, 그렇지. 이거 여기 앞으로 치우지 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와서 연습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어프로치가 그거라니까. 오, 대박. 이게 쓸어서 이렇게 가는 게 뜨는 거라니까. 오. 유튜브 채널인 성경속 TV. 서경석 김미연의 골프 남매, 땅콩 김미연의 슈퍼 레슨. 오늘은 20야드 어프로치입니다. 예! 예! 오빠가 제일 못하는 거.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사실 20야드만 해내면 거기서 조금 더 그럼요. 치면 30, 40이고 덜 치면 똑같아요. 10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20야드 어프로치 배워보겠습니다. 아니, 무릎을 갖는 거. 아, 또 그랬구나. 헤드가 가야지 왜 자꾸 무릎이 가냐고. 네네네. 어, 그냥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팔이 낮게 갔다가 동 온 대로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건데, 그지? 방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거죠. 힘쓰지 말고, 그냥. 힘쓰지 말고. 올렸다가 부드럽게. 퍼터 할 때, 임팩트 때 힘 팍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냥 올렸다가, 탕. 그렇지. 오. 낮게 갔다, 탕. 그렇지. 낮게 갔다, 그렇게. 이게. 조금 백스윙을 줄이면 근데 지금 많이 도망가는 이유가 우리 이 체 헤드가 내 손바닥이라 생각하고 공을 얹었으면은 그린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얹어줘야 되는데 오빠는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헤드라고 생각하면은 탁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 이렇게 던져주는 느낌. 얹어주는 느낌? 탕 지나가자 얹어주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기가 막히는데요? 기가 막히는데요? 이거 붙었어요. 오! 얹어주는 리액션을 못했네 이거 보느라고? 네, 얹어주는 느낌. 얹어주는 느낌. 당연히 잘 못 갔을 거라고 이게 생각했죠. 얘 헤드랑 손바닥이랑 같이 움직이다 하고 이렇게 공을 얹어주는 느낌. 낮게 갔다 통. 그렇지! 오, 기가 막혀. 맞아요, 지금처럼. 와. 쭉 낮게 가서 통 얹어주는. 오, 그렇지. 기가 막혀. 진짜 마법인데 이거? 백스윙 낮게 가서 탕. 그렇지! 백스윙 낮게 가서 탕. 그렇지! 오, 너무 부드러워요. 맞아요. 그런 거요. 예!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요약해 주세요. 와우. 지금 네. 보통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나 그리고 경석 오빠 특히 뭔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면 액션을 취하거든요. 무릎으로 이렇게 치려고 굴러든지 아니면 이 오른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볼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는 샷이 많이 나왔어요. 아유 그쪽이 아닌데.
아, 뒷땅이야. 아, 이런. 그런 거 아니고 백스윙 올라갔으면 낮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갔으면 그냥 툭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그래서 이 헤드가 지금 오른손이랑 같이 볼을 잡고 그린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톡 보내줘야 되는데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볼이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지금 그린이 많이 튀죠? 아니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린이 아니라. 아 그렇죠. 저건 이제 밑에는 그린이죠. 네. 땅이라서 더 톡 이렇게 얹어주는. 와우. 이렇게. 응. 더 톡 이렇게 얹어주는. 와우. 응. 너무 좋은데? 툭 지나가야 돼 그냥. 어허. 그럼 10야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반만 친다. 반만 친다? 네. 하단하면 되죠, 스윙을. 백스윙 크기로 조절한다. 그럼요. 이게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 백스윙 크기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가면 막 빨라지거나.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연습장 와서 드라이브만 계속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한타고 이것도 한타인데 굳이. 얘도 그러면 제가 이만큼 들었잖아요. 그거 반만. 이렇게 반 반? 이렇게. 오. 그러면 만약에 이제 30야드다. 30야드다? 더 크게. 20보다 좀 더 크게. 더 크게. 그렇죠. 아, 확실히 저쪽 끝 넘어가네, 살짝. 와우, 굿. 대단합니다. 어, 여기 진짜 너무 어려워, 오빠. 이게 쉽지 않죠?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쳤어요? 제가 이렇게 든데. 잘 쳤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잔디일수록 오히려 땅이 안 좋을수록 더 이런 손목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어, 더 낮게 낮게 이렇게 솔로 쳐야 돼, 솔로. 트러블 잡을수록 계속 한번 도전해보고 저도 10과 20, 30 치고 마무리합니다. 먼저 중간 20 갑니다, 20. 들지 말고 낮게. 그렇지. 약간 뭐 저기 했습니다. 터볼이지만 괜찮아요. 괜찮았고요. 10 반. 더럽게 펑. 오, 오 좋아. 나쁘잖아. 오, 오 좋아. 나쁘잖아. 오 좋아요. 좋았어 이건. 10 좋아요. 아주 좋았죠. 느낌 좋죠. 네, 어. 아주 나분 너무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이제 찍는 게 아니라. 어. 30. 쓸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목 장난 안 치고. 오 좋아요. 오 좋아요. 50. 이번에 너무 잘 맞. 왜 이게 손을 썼구나 이번에 그지. 손이 이렇게 나갔잖아. 아, 이번에 심한. 오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30. 크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봐봐요. 들고 싶으면. 손목이 드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야. 응. 손목을 들지 마. 팔꿈치. 그렇지.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유튜브 채널인 성경속 TV.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약간 프로의 모든 기술 필요하면은 살짝 이게 띄우고 싶으면 볼을 살짝 왼쪽에 놓으면 되고. 아. 왼쪽에 놓고 치면 되고 약간 왜냐면은 손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이 왼쪽으로 가면요 채가 누워요 이렇게 채가 누워서 왼쪽으로 가서 치면 되고 좀 낮게 가고 싶다 그럼 볼을 오른발에 놓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손 같은 위치에서 그러면 채가 쓰죠 이렇게 각이 그러네요 그 각을 만들어서 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손은 중앙에서 네. 가만히 있고 손을 놔두고 약간 왼발로 가냐 오른발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각이 바뀌는 거예요 왼발로 가면 눕고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쓰고 그러니까 띄우고 싶으면 왼발에 놓고 좀 낮게 가게 치고 싶으면 오른발에 놓고 앞에 벙커가 있다 그러면 그럼 띄우고 싶으면 약간 왼발로 가고 그치? 그냥 런닝으로 그냥 런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발에 놓고 치고 응. 스트로크는 똑같이 하고 똑같이 치고 아하. 그러면 어디에 떨어뜨려야 좋은지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최대한 런닝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린에서 장애물이 없으면 가장 나한테 가까운 곳에서 떨어져서
최대한 많이 구르는 샷. 그런 걸 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왼쪽에 놓기보다는 중앙 혹은 오른쪽. 그렇죠. 장애물이 없으면. 지금 여기도 사실 장애물은 없다고 봐야죠. 장애물이 없지만 여기 미리 떨어지면은 오르막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한테 가장 가까운 곳이 엣지잖아요. 지금 엣지 그린 엣지 편편한데 거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엣지까지 한번 보내겠다. 아, 그렇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이제 공이 어디에 떨어질 건지까지 한번 계산해서 중간발에 놓고 중간발 정도에 딱 놓고요. 탕. 탕. 지금 뭐 손장난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좀 크게 해볼게요. 굳이 길게 갈 거면 팔을 구부려봐. 네, 놔두고. 놔두고. 오! 좋아! 대박! 맞아. 방향도 좋아. 여기 좀 놔두고 네. 오빠가 자꾸 이렇게 굴르니까 놔둔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싹 붙이는 거라고. 하체 고정하고 그렇지. 자, 오늘 김전드님의 레슨 세 가지로 어프로치가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일단은 액션 없이 손목 안 꺾고 쓰러치는 느낌. 이렇게 왔다 갔다 쓰러치는, 낮게 쓰러치는 느낌으로 치는 거, 팔은. 네.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분들도 가장 많이 실수하지만 오빠도 제일 잘해서 실수하는 거. 치는 도중에 이렇게 무릎을 굴르는 거.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하체를 꼭 잡은 상태에서 어깨로만 쓰는 거. 이거. 자, 그리고 띄울 거냐, 굴릴 거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볼을 왼발에 놓을 거냐, 오른발에 놓을 거냐, 중앙에 놓을 거냐. 이 볼 위치. 하지만 김전드님이 추천하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없다면 웬만하면 굴리는 쪽으로 가라. 그렇죠. 제일 앞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굴러. 많이 굴러야지. 그 다음에 볼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짧아? 약간 두꺼웠어.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찍혀 맞잖아요. 여기서 경사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아.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네. 이렇게 찍으니까 찍히는 거예요. 경사대로 이게 경사가 요 경사니까 그렇지.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약간만 경사가 져도 아마추어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쳐야 될지 뒷땅 내지는 탑핑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부분 지금 김전드께서 필드에서 잠깐 지금 뒤팀이 없기 때문에 좀 레슨 들어갑니다. 경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네. 경사대로 그냥 바로 올리는 거. 여기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쳐보세요. 그냥 손이 탁 지나가봐. 지나가봐 그냥 쳐요? 쑥 아니 지나가면 피는 게 아니라 여기 쿠쿠 이렇게 이런 식 다시 가서 탕 그냥 그렇지 이런 식 해봐. 여기다 놔두고 그거 싫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팔만 투 그렇지 오, 이렇게 대박. 거기서 그대로 팔만 투 그렇지 오, 이렇게 대박. 이래야 지나가는 대신에 만약에 이 체가 56도였어 56도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54도로 만들었고 쳤거든요. 56도인데 경사대로 이렇게 쓰니까 58도가 되는 거야. 그만큼 스윙을 더 크게 해주는 거야. 아 지금 이렇게 다 박아치잖아요. 그냥. 깨달음이에요. 공이 직선으로 갔어요. 오 대박이에요 이번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맨날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치니까 자꾸 왼쪽으로 시작한 거. 이렇게 치잖아요 왼쪽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생긴 데, 여기서 놔두고 그렇지. 요런 상태에서 무슨 말이야? 여기서 아니 잡아볼래. 여기서 여기 요런 경사로 놔두고 갔다가. 왔으면. 탁 쳐서 그냥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아, 굿. 오케이? 아.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